네, 안녕하세요. 잘 됐고요. 리얼들입니다. 네, 안전운전 하십시오. 아,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여기는 포천 얼음궁입니다. 네. 여기 포천 시내 신읍동 옆에 한 1km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저는 신읍동 보건소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불이 늦었네요. 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연천 가는 거다 왔습니다. 연천, 네, 백학리? 오지네요, 오지. 연천에 버스가 다니니까. 네, 연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현재 시간 9시 12분. 여기는 백학리 노곡리입니다. 네, 노곡리. 네, 적성 산업단지 옆이고요. 옆도 아니네요. 좀 멀은데. 저는 여기서 적성 전통시장 쪽으로 가서 거기 25-1번 버스가 있거든요. 의정부 가는 버스. 네. 존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데는 한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네, 9시 27분. 여기 적성 면 사무소 근처 도착했는데요. 두짐의 매운탕. 네, 외곽 쪽에서 고향 성석동 가는 게 6만원짜리가 빠졌습니다.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위치를 잘 몰라서 안 잡았는데 금방 빠지네요. 원래 4만원에 시작했는데 5만원 올랐다가 6만원에 빠졌습니다. 네. 저도 좀 고단가 멀리 가는 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봐야 서울시내겠죠 뭐. 네. 네, 적성 먹자입니다. 먹자도 아니죠. 면이니까. 아,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네요. 아이스크림이랑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 네, 25-1번이 이게 의정부 가는 겁니다. 네. 경기도 북부청사 쪽으로 가고요. 와, 시간이 너무 많은데 이게 콜을 하나도 안 뜨니까. 아까 고향 성석동 가는 게 제일 괜찮았네요.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 적성. 네, 아, 대기하기 좋은 장소를 잡았습니다. 아, 시원하다. 이거 조화 같은데요, 조화? 적성 먹자는 별로 없습니다. 네. 여기 뒤쪽에 모텔 거리가 있고요. 여기가 그래도 좀 번화가인데 번화가가 되게 짧죠. 적성 면이면서도 이 근처에서 그래도 이렇게 화려한 먹자가 별로 없습니다. 문이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 문이 뭐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데 치킨집 빼고 웬만한 데는 다 문이 닫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예. 동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아니면 신기한 거예요. 예. 거의 대부분이 이제 동네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가 롯데월드, 네, 롯데월드 있는 데고요. 저기 앞에가 여기가 특이하게 그 대리운전 사무실이 많이 있네요. 네, 이렇게 사무실이 많이 있고요. 여기 장보고 마트가 최대 번화가고 저 앞에 버스 정류장이 이제 의정부 가는 버스를 타는 데고요. 네. 장보고 마트가 제일 큽니다. 저희가 모텔촌. 네. 그러니까 요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먹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조그만한 먹자죠. 저는 아까 기다린 대로 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만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북 가는 거 잡았습니다. 신북은 갈만하죠. 아마 신북 IC 있는 데일 것 같고요. 거기 가면은 이제 다시 또 신읍동, 포천 시내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네.
여기 가로등 하나 있고요. 와, 들짐승 나오면 그냥 자빠지겠는데요. 어우, 너무 무섭습니다. 1시 24분 여기는 신북면 가지리 기지리 예, 기지리입니다. 네. 여기가 신북 IC 근처에 나오자마자 있는 제빵소에서 좀 한참 들어오는데요, 한 1km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길바닥에 뱀이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아마 밟혀가지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가다가 마주칠 것 같은데. 아, 저는 여기서 신북이니까요, 뭐 영북도 아니고 영중도 아닌 신북이니까 오지는 아닌데, 저는 여기서 신북 IC 쪽으로 해가지고 신읍동으로 이동해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송우리로 가야죠. 큰 뱀은 아닌데요, 한 중간 정도 되는 뱀인데 밟혀서 죽었네요. 어우, 끔찍. 저는 도로에서 그 고라니 차에 치인 것도 봤습니다. 피냄새. 와, 조심히 가겠습니다. 극한 직업. 아, 어떤 왕개구리가 뛰어들어가지고, 아,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아, 대로로 나가야겠습니다. 근데 거의 다 왔는데, 아, 개울이 있어가지고 물 위도 지나갔습니다. 천 경북대학교 앞에서 의정부 가는 게 떠서 잡았습니다. 의정부 롯데캐슬이고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이 기다려주신다네요. 한 15분 정도 걸린다니까.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야, 너무 좋아. 네. 네, 오세요. 네, 이제 정문 앞에 있습니다. 아, 예, 그 저기 포천 경북대학교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저기 어디지? 그 신명 산업단지 있는데 그쪽. 그러니까 정문 앞에 오시면. 네네.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기 저 도착했는데요. 여기 버스 정류장. 네? 쪽에. 예. 버스 네? 정류장 쪽에 있는데요. 저 정문 앞에 있습니다. 그 혹시 CU 있는 쪽에 계신 건가요?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정문 앞에 있어요. 그 제가 지금 정문 앞에 있는데 잠시만요. 저 이런 편의점 제가 일어났습니다. 예. 아, 편의점 CU 있는 데 계시다고요? 네, 예, 예. 아, 예, 예, 예. 안 보이세요? 예, 예. 잠시만요. 저 손들었는데. 제가 손들었습니다. 정문 사거리에서. 아, 경북대 정문 사거리에서 손들었는데. 사장님, 제가 아까 저기 포천이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네, 포천 경북대. 어, 여기 맞는데. 그 혹시 저기 양주 쪽이 아니시고요? 아니, 갑자기 말을 바꾸지 마시고요. 네네네. 포천 경북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예. 제가 손들고 있는데 왜? 어, 제가 지금 거기 정문 앞에 있습니다. 정문에 와 있는데요. 여기 그 정문 쪽에 그 버스 많은 데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서 더 올라가야 되나요? 아니, 무슨 경북대 정문 앞에 있는데 제가 손들고 있는데. 네, 예. 저 안 보이세요? 제가 지금 여기가 지금 정문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가? 잠시만요. 맞는데? 아니, 그 기사님, 네. 제가 정문 앞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예. 예. 저는 지금 정문 앞에 계속 손들고 있는데.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사장님. 네. 제가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안에 깜깜해요, 사장님. 여기 포천 경북대학교예요. 혹시 저기 그 양주나 진접 쪽 아니신가요? 경북대학교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진접에 정문역 있죠.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포천이거든요, 사장님. 지금 계신 데가 아, 정확히 사장님. 네네. 진접 포천, 네, 진접의 정문이에요. 네. 네, 여기 포천 경북대학교 앞에 여기 왔는데요. 고객분이 진접의 경북대학교랍니다. 아, 술 취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포천 경북대학교 맞으시죠? 그러니까 계속 맞다고. 아,
돌아볼린다. 어, 라이딩에서 다시. 아, 한 8km로 가야 됩니다. 8km.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그래도 양심 있는 고객이네요. 양심 없는 고객도 있습니다. 네. 힘 빠집니다. 힘 빠져. 아.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신읍동입니다. 아, 네. 한 2km 남았습니다. 아, 아마 나가서 콜이 없으면은 콜이 있기를 바라야죠. 네. 콜이 없으면은 선단 IC로 또 가야 되니까요. 이제 상계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은빛 1단지. 거기도 이제 수락산 바로 앞이어가지고. 아, 어떻게 보면 잘 됐네요. 아이고,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현재 시간 12시 57분. 여기는 수락중학교, 고등학교 뒤에 은빛 1단지입니다. 네. 수락산역으로 가서 다음 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콜, 두 콜만 더 타면 참 좋은데요. 네. 띵콜 타야죠. 네, 방금 고객분은 너무 좋아하시네요. 너무 잘 왔다고, 빨리 왔고. 예전에, 지난번에는 대리운전 기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엄청 고생하셨다고. 네. 아, 저도 뭐 좋죠. 금방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5만원이면 뭐 좋죠. 네. 아, 이제 삥콜 두 콜만 좀 탔으면 좋겠는데. 25,000원짜리 두 개. 네. 아, 네, 집 근처 오니까 이거 또 콜을 못 잡겠네요. 아,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 메밀국수를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전곡 연천이죠. 연천을 갔고요. 포천에서 연천, 연천에서 포천, 그리고 예, 상계. 계속 이어 타면 좋은데. 콜이 없어서 죽은 시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 경복대학교. 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복대학교. 제가 처음에 고객분이랑 통화할 때 경복대학교, 포천 경복대학교 맞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포천이래요. 고객분도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취소비를 주신 거고요. 그리고 처음 물어본 게 아니고, 도착해서도 고객님 경복대학교 포천, 여기 포천인데 혹시 양주나 진접 아니신가요? 라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포천이랍니다. 이제 고객분은 이제 주변에 일행분이랑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냥 경복대학교는 포천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포천 얘기했는데 결국 진접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저한테 전화 왔고요. 아, 콜센터에 뭐 본인 돈으로 추가로 줄 테니까 이렇게, 예, 취소비를 죄송하다고 이렇게 또 주셔가지고, 예,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얼른 기사님 오셔가지고 잘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결국 10,000원 받았는데 이제 수수료 또 2,000원 떼가네요. 아, 뭐, 그러니까 이게 대리기사랑 통화할 때 집중을 안 하면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예. 경복대학교 맞다. 예. 경복대학. 아, 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 감사합니다. Okay. 냉모밀. 냉모밀을 먹어야겠습니다. 오, 양껏. 너무 많이 먹는다. 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